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오늘 구조개선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캠코의 기업 키우미 프로그램 시범사업 성과를 되짚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보유 자산을 담보 신탁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캠코가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캠코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중견 7개 회사에 1,3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권남주 사장은 앞으로도 국가경제 안전판으로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캠코는 대출 담보부 증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